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정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워멘신박 2022년 4월 8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지금 제 사무실 밖에 보이는 여의도 공원은 벚꽃이 지금 한70% 정도 핀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 벚꽃이 만개할 것 같은데 시간 되시면 여의도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집 주변에 공원 가셔가지고 벚꽃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사 중요한 기사들이 꽤 많습니다. 좀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미국 푸틴 돈줄 더 틀어막는다. 러시아 자산 3분의 2를 동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학살 책임 러시아 추가 제재 백악관 가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최대 국책 민간은행 국제적으로 퇴출시키고 모든 산업으로 투자 금지를 확대하고 푸틴 두 딸도 제재 리스트에 올린다. 러시아 부채 상환 막혀서 국가 부도가 임박했고 최악된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15% 이렇게 추락할 수도 있다. 그 국가 부도 관련된 게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크레딧 디폴트 스왑 뭐 이런 용어인데 과거에 아마 CDS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를 2008년도 리만 사태 때 아마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고 그 이후에 그리스 사태, 남유럽 사태 했을 때도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러시아의 CDS 프리미엄이 지금 폭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즉, 러시아가 발행한 국채 부분에 있어서,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미국 동맹국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 패키지에는, 대상으로는 스베르방크, 알파뱅크, 그리고 전분야 산업,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두딸 등등 해가지고, 내용이 자산 동결, 거래 금지, 그리고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역외 자산을 동결시키고 항공사 등 러시아 국영 기업에 대해서도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베를린에서 러시아 집단 학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누워서 얼마 전에 이제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에서 부차였었죠. 우크라이나 인근 수도 키우 인근 소도시 부차 길거리에 방치된 시신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드러눕는 그런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뉴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경제신문인데요. IEA 회원국 비축유 푼다. 국제 유가 100불 밑으로 확실하게 지금 유가는 좀 잡혔죠. 보면 100달러 밑으로 지금 떨어져서 96.23달러 하고 있고 장중에 2022년 3월 8일이니까 정확하게 한달 전에 124불까지 올랐었습니다. 124.04 기록을 했었는데 96불이니까 또 고점 대비 벌써 한20% 빠졌어요. 이 부분도 조금 읽어보면요. 미국을 비롯한 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들이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하루 사이 5% 이상 급락을 했다.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줄이기 위해서 원유 공급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게 비축유를 풀어주면서 제가 저번에 리그 카운트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북미의 리그 카운트가 한때 제일 많았을 때가 2014년도에 1600개가 돌아갔었거든요. 자이언트 영화 보면 이렇게 석유를 굴착하는 거대한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가 1600개 돌아가다가 지난 코로나 때 이게 200개가 깨졌었습니다. 170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40개 정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참고로 이제 코로나 직전에 2019년 기준으로는 거의 한 850개 정도 돌아갔었는데 이게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그 리그를 다시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다시 재가동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전력 비축률을 풀고 먼저 그리고 유가를 안정시키고 리그가 다시 빠르게 리그 굴착하는 그 굴착 시추공 수를 다시 늘려가면 유가가 빠르게 공급이 늘어나면서 또 잡히잖아요. 그 공급이 늘어나기 전에 먼저 미리 가지고 있던 비축률을 이렇게 풀어서 먼저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러시아산 원유 수출 줄이자 하면서 1억 2천만 배럴을 시장에 내놓기로 하면서 47년 만에 최대 하루 새 5%. 이게 47년 만에 역사상 가장 많은 배출량이 방출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경제 뉴스인데요. 아이의 공포에도 지갑은 열릴지니. 여기서 아이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아이입니다. 미소 미주의 봄바람이 분다. 이건 약간 좀 긍정적인 뉴스네요. 월과 월부라고 해서 이종화 기자가 쓰신 분이네요. 쓴 기사인데요. 미국 소비 관련주의 최근 1개월 상승률 차트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코카콜라가 3.3%, 그리고 허쉬 3.92% 올랐고요. 최근에 주가가 되게 좀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마스터카드 12.98% 올라갔고, 그리고 비자가 14.85%,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랑 똑같은 이제 카드 회사죠. 15.45%, 언더아머 16.78%, 아베크롬비 17.77%, 페이팔 20%, 블럭 32%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팔이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50%에서 한 70%까지 빠졌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페이팔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빠져서 좀 반등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조금 보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강력한 긴축을 시사한 가운데 뉴욕 증시 일각에서는 본격적으로 엔데믹이 시작되며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상하면서 소비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글로벌 카드 결제사인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가가 이렇게 올랐고요. 특히 미국 내 소상공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반 카드 결제 서비스를 개발한 블럭이 그게 티커가 SQ네요. 스퀘어? 같은 회사인가? 주가는 한 달간 32.06% 반등했다. 온라인 중심 결제 업체 페이팔의 주가도 20% 상승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저희 뭐 애들이 미국 가 있는데, 어제도 무슨 사진을 보내왔었는데요. 그 사진에 보면, LA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그리고 UCLA를 방문하는, 보통 이제 대학교도 많이 방문들 하잖아요. 대학을 방문하는 그 관광객이나 학교 투어를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졌다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소비는 확실하게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에 강했던 엔화가 휘청거린다. 이 부분이 저도 제일 좀 요즘 걱정거리예요. 실질적으로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주가가 계속 약세로 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고요. 위기에 강했던 엔화가 휘청거리다. 하늘이 무너져도 안전하다라고 했던 엔화의 신화 몰락하나. 외환시장에는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엔화의 가치는 오른다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1월 일본 간사이 지방에서 진도 7.2의 대지진이 발생하자 이게 고베 대지진이었던 것 같은데요. 진도 7.2 대지진 발생하자 엔화 환율은 6개월 만에 99엔에서 85엔으로 떨어졌다.
엔화 가치가 17%나 올랐던 거죠. 요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베어링, 영국에서 100년 된 베어링 은행이 망했었잖아요. 그 망했을 때 싱가포르에서 이 엔화랑 여러 가지 이제 파생상품을 매매했던 그 사람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트레이드 때문에 그 트레이드가 그 일본의 고베 대지진이 발생을 하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엔화에 대해서 이제 숏 포지션을 잡았다가 계속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죠. 물타기를 하는데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 요즘은 이제 규제가 많이 강화됐지만 그 기관 투자가인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증거금 있잖아요. 그 증거금을 그안 받고 매매를 해주기도 합니다. 뭐 베어링 은행 정도 되면 아니 증거금 나중에 그 지금도 파생상품은 우리나라 주가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날 결제되잖아요. 그 결제될 때 혹시나 돈을 잃었으면 그때 그 다음날 메꿔놓을 수 있도록 결제에 대한 이 결제 이행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보통 기관 투자가들 은행들은 그 마진이라고 하는 그 증거금을 안 잡고 그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터지는데도 계속 이제 물타기를 하다가 베어링이 파산을 해버죠. 닉슨이었나? 예. 하여튼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났고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도 후쿠시마 원전 붕괴 당시 84엔이던 엔달러 환율이 다음해 1월 76엔 진입해서 10% 이상 가치가 올랐다. 요때도 2011년 3월 방금 얘기가 나오지만, 그 후쿠시마 원전 붕괴 때되고 엄청났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미국이 금융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엔화에 대한 그 국제적으로 약간 이게 강세를 유지시키나,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지진이 있었는데도 엔화 가치는 또 상승을 했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일본 내부에서 이렇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도 엔화 가치는 상승을 하면서, 그 엔화가 그 정도로 이제 안전자산이다. 바로 뒤에 또 이어서 나오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엔달러 환율은 넉달 만에 110엔에서 80엔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100원 하다가 800원 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안전한 게 일본 돈이라는 믿음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위기 때마다 위력을 발휘하던 엔화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엔화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지난달 28일 엔달러 환율이 6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25엔까지 치솟아서 환율 방어선으로 간주되는 구로다 라인이 무너졌다. 100엔당 원화 환율도 지금 980원에서 990원이에요. 2018년 12월 이후 3년 만에 1000원이 다시 깨졌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엔화가 더는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조금 더 밑에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부채 비율 250%에도 안전자산 신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250%가 이제 국가 부채에 아마 얘기하는 걸 겁니다.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을 감안을 하면 엔화가 안전자산 취급받는 것도 사실 아이러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난해 일본 정부가 진 빚은 GDP 대비 247.3%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15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그리스의 부채 비율이 181%였는데 그것보다 높다고 하고요. 경제 성장률도 만성적으로 굉장히 낮죠. 네. 2019년, 2020년에는 각각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4.5% 역성장을 기록했고, 옆에 표가 나오는데요. 그 일본 경상수지 추이를 보면, 2018년 2월 달에 2조 760억 엔을 벌었다가, 2020년도에 3조 1690억 엔을 벌었었는데,
2022년도에 지금 마이너스 1조 1,890억엔 적자네요. 여기다가 이제 10을 곱하면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정도의 적자가 났고, 그전에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도 꽤 났네요. 20조, 뭐 30조 정도밖에 안 됐었네요. 예. 이렇게 역성장하고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은 일종의 무리 효과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홀더 이펙트. 여기서 무리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 무리가 아니라 홀드, 이제 때로 무리지어 간다 할때그 무리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포머로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막 쏠려다니는 것처럼. 다들 엔화를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아, 다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엔화는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을 정당화하는 근거도 또 여러 개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게 일본이 보유한 막대한 해외 자산. 지난해 일본의 대외 순자산, 외국에 있는 정부 기업 개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356조 9,700억엔, 약 3,532조, 우리나라 돈으로 3,500조 가까이 된다는 거죠. 아까 봅시다. 좀더 읽어볼게요. 1990년 이후 30년째 전 세계 1위랍니다. 그 정부의 대순자산 비중이 전 세계 1등.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도 한몫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상품 수출로, 그 이후엔 해외 자산의 배당 이자 소득으로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플라자 합의 이후에 1985년도에 달러당 240엔 하던 환율이 120엔까지 2년 만에 올라갔었고요. 지금 이제 많이 올랐는데 125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엔화 가치가 강세로 가면서, 또 일본이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1990년 이후로 저성장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죠. 그 일본의 이제 돈 많은 사모님들이 엔화를 바꿔가지고 해외자산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그 규모가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와타나베 부인이 뭘 어떻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어쨌든 그런 엔화 강세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해외 자산을 굉장히 많이 이제 취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2016년 한 해만 약 20조엔 경상수지 흑자를 내기도 했다. 20조엔이면 20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16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이렇게 20조엔 경상수지 흑자 냈는데,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10분의 1 도망갔네요, 보니까. 또 보니까, 또한 일본은 빚이 많지만, 이를 일본 금융기관들, 즉 일본 국민이 대부분 짊어지고 있다는 점도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 일본 국채의 90% 이상은 일본 은행이나 보험, 연기금 등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많긴 많은데, 결국 그 일본의 기관하고 일본의 그 국민들이 다 들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가 너네 일본 국채 이거 안 되겠네, 팔아야 되겠네, 이러면서 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 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금리 격차 벌어지자 흔들리는 엔화. 최근 엔화 가치가 급락하는 데는 미국과 다른 길을 가는 일본의 금리 움직임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국과 대조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달 18일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시켰다. 마이너스 0.1%입니다. 아직.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7.9%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미국과 달리, 일본 물가상승률은 0.9%에 그쳤기 때문이다. 야, 참. 이렇게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0.9%밖에 안 올라갔네요. 이로 인해서 양국 간 국채 금리 차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2020년 7월만 해도 미국과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는 0.8%포인트였는데요. 이때 2020년 7월에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가 3월 달에는 0.5%까지 빠졌다가 한0.7 정도 이제 했던 거죠. 일본이 마이너스 0.1이었고 미국이 0.7이었기 때문에 0.8 포인트 차이밖에 없었다라는 거였고요. 지난달 말에는 2.2% 포인트, 미국이 2.4, 일본이 0.2%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이렇게 벌어졌다. 또 양적 완화를 중단한 미국과 달리 일본은 여전히 국채를 사들이면서 현금을 풀고 있어 엔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약간 내려와서 탄탄했던 경상 수지 흑자 기조가 흔들리는 것도 엔화 약세에 영향을 줬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 비중을 낮추기 위해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크게 늘렸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껑충 뛰자 1월 경상 수지가 1조 1,889억엔 적자를 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경상 수지가 40여 년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렇다면 엔화는 안전자산이라는 공식은 깨지는 것일까? 양임석 교수님이 일본은 과거 해외 투자와 기술 투자로 벌어들였던 돈으로 버텨왔지만 향후 국민을 먹여 살릴 새 동력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며 결국엔 안전자산주의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우리 오건영 부부장이 또 한마디 했네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요인이 에너지를 흔들 만한 요인은 되지 못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형 경제 시스템 변화가 닥쳐야 엔화가 여전히 안전자산인지 아닌지 판가름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네요. 보니까 경상수지도 큰 폭으로 줄었고, 또 하나 지금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정도 되면 와타나베 부인들이 일본 국채 팔고, 네, 미국 국채로 이제 옮겨갈 만하네요. 보니까 아주 좋은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경제 리커창 통화정책 완화 시사. 중국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 하나입니다. 요즘 중국 시장이 그동안 좀안 좋았었죠. 홍콩 시장 박살나고. 그게 약간은 그 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아시아권에서 가장 몇년 전에, 이제는 110년 됐나요? 홍콩이 이제 중국한테 이제 반환됐으니까. 가장 자유민주주의 인정인 그런 국가도시였었는데, 지금은 중국한테 이제 넘어가면서 갈수록 이제 좀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서 탈홍콩으로 해서 싱가포르로 많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중국의 그 빅테크 주식들도 정부의 규제 리스크 때문에 또큰 폭으로 빠졌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중국 관련된 뉴스는 제가 꾸준히 이제 모니터링을 하긴 합니다. 일부 시장 주체의 심각한 충격, 코로나 비약종 연금 납부 이외에 중국 당국이 국내의 경제 환경이 예상보다 더 복잡하고 불확실하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러면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쭉 내려가 보면 실제로 경기 전망을 예측하는 지표인 구매자 관리 지수 PMI 통계는 최근 모두 경기 위축으로 발표됐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이하로 낮추고 있다라고 쭉돼 있고요. 그냥 우리가 중국 정부는 지금 경기 부양책으로 나서고 있다. 요것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엔화 얘기했었잖아요. 그 위안화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위안화가 2004년 5년 동안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만 원이 있으면 100위안을 살 수가 있었어요.
100위안은 100원이라 합시다. 아, 100위안이라고 하는 게안 헷갈리겠네요. 100위안을 우리가 쓸때 중국 가서 쓰면 아, 만 원짜리 한장 쓴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환율이 100위안을 살려면 17,000원에서 18,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위안화 가치가 강세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 대비해서 거의 모든 통화들이 약세로 간다 했잖아요. 그 EU의 그 유로를 제외하고는 그런 와중에 위안화는 한때 이제 6위안까지 달러당 8위안이었다가 넘었다가 6위안까지 떨어졌다가요. 2015년 초에. 그리고 2016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중국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7 바우치 해가지고 7선은 지킨다 뭐 이랬었잖아요. 그랬던 7위안을 넘어섰던 환율이 지금은 다시 6.3 정도까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위안화가 강세로 갔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엔화에서 다른 대체 통화로 중국 위안화로 옮겨갔나? 그런데 중국이 또 보면 이자율이 또 높거든요. 아까 미국이 2.4%라고 했는데 중국의 10년 물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엔화 채권을 팔고 중국 채권으로 옮겨탄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안화가 강세로 가잖아요. 그러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4년, 5년 이때 중국 소비주가 강했던 것은 위안화가 강세로 갔던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경기 부양을 그러면 하려고 하느냐 부분은 올해 10월 달에 시진핑이 5년, 5년, 10년 했고 이 원래는 물려줘야 되는데 또 5년 더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경기가 나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동산 등 비롯해서 인프라 투자하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27분이네요, 벌써. 지금 뭐 다들 최근 이틀 동안에 주가 하락의 이유가 미국의 페드에서 금리도 이제 공격적으로 올리고 또 연준의 자산도 빠르게 좀 축소시키겠다 하니까 거기에 놀라서 이제 확 빠진 거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뉴스가 중앙일보의 송성한 기자. 그래서 미국 빅스텝 양적 긴축 쌍끌이 적신호 세계 증시 내리막. 이 부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매달 116조 원 유동성을 회수할 계획이고요.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이게 충격이었죠. 파티는 끝났다. 물가 잡기에 나선 연방제도가 유동성 흡수의 밑그림을 그렸다. 매달 9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을 실시하고 앞으로 한번 이상 빅스텝으로 기준인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그 0.5%, 0.25로 해서 찔끔찔끔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라 0.5 또는 뭐 100pp, 1% 이렇게 그런 자이언트 스텝이라고도 하죠.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게그 FMC 회의록에 나왔던 거죠. 이런 페드의 파산 공세가 거세지면서 시장은 긴축 발작 중이다. 예전에 이제 그 테이퍼링 팬드럼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긴축 발작 중이다. 적금 금리가 뛰고 주가는 하락했다라고 쭉 나오고 있고요. 페드의 보유 자산이 2년 새 지금 두 배로 늘었거든요. 한 3.7까지 늘어났었죠. 3.7조 달러까지 줄어들었다가 2018년에서 19년 동안에 그 연준 대차대조 축소를 하면서 그게 지금 8.9조 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보유 자산이 두 배로 늘었었는데, FMC에서 빅스텝과 양적
그쪽에 쌍거리를 놨을 것이라는 신호가 담기며 시장을 뒤흔들었다. 전날 레이얼 브레이너드 페드 부의장 지명자의 강력한 메시지에 이어 양적 긴축 규모까지 공개되자 시장이 더 흔들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좀 전에 이제 구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그 950억 달러에 대한 부분이 미 국채를 600억 달러를 회수하고 그리고 주택 저당제 채권 MBS를 350억 달러 그래서 600억, 350달러 합치면 이제 950억 달러가 되는 건데, 2017년에서 19년 양적 긴축 당시에 월 상한선이 그때 당시에 이제 500억 달러였답니다. 500억 달러에 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다만 월 상한선 도달까지는 3개월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더긴 시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첫 달부터 950억 달러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950억 달러까지 하는 데는 몇 개월 이렇게 시장 보면서 하겠다. 요 얘기를 한 거고요.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4조 달러 수준이었다 했잖아요. 페드 보유 자산이. 그리고 지금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8조 9,370억 달러입니다. 이런 거 보면 뭐 가슴이 아프죠. 5조 달러, 5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천조잖아요. 6천조라는 자금이 돈을 찍어낸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페드가 연준에서 돈 찍어내면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앞으로 2, 3년 안에 막 이렇게 올게 느껴지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우량자산을 취득해놓고 있지 않으면 물가 상승으로 우리의 자산이 다 털린다는 거죠.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가 급등하고 뭐 난리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0.5% 이렇게 연준의 대차대조표 풀었던 돈을 이제 회수한다는 겁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 의사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단기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이번에 0.2% 했고. 뭐쭉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게 실제로 지금 잡혔느냐 유가가 아까 20% 이상 빠졌잖아요. 그리고 니켈 가격 등 벌써 원자재 시장에서는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만 잡히면 문제가 없습니다. 금리를 갖다가 한2% 정도까지 올려도 별 영향 없고요. 그리고 이 950억 달러식으로 이렇게 돈을 이제 회수하잖아요. 돈을 회수하면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핵심 자산은 들고 있고 조금 주변 자산에 들어갔던 돈을 갖다가 이제 팔게 되죠. 그것 때문에 대체대조표를 축소하면 과거에 보면 항상 이머징 국가들의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 거에 놀래서 이제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도 빠졌었는데 지금은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라든지 우량한 자산 가격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예, 이것으로 시간이 오늘 주요한 기사를 조금 심도 있게 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주요 신문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기쁨 충만한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